안녕하세요. 젠지 탑라이너 라스칼이라고 합니다. 오늘 되게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겨서 너무 좋고,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서 그래서 인게임 안에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. 원래 최근에 온라인 경기하면서 긴장을 거의 안 했는데, 근데 그렇게 긴장 많이 했는데도 이겨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평소에 이제 T1 좀이 그런 상대팀에 대한 의식을 별로 안 하는 편인데, 좀 저도 모르는 제 무의식에 의식을 했나 봐요. 저도 제가 왜 긴장했는지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 진짜 너무 좋아요. 그런 징크스라 뭐 그런 뭐팀 상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하고 싶어도 그냥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의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진짜 조금이라도. 근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힘으로 그걸 깨버린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저 사실 도발을 한지도 몰라가지고 도발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알수 있나요? 뭐 근데 그렇게 해야지 또 재밌으니까, 네,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. 네. 사실 딱히 칸나 선수라고 뭔가를 다르게 준비한 건 없고요. 그냥 저희의 픽 티어, 그 다음에 상대가 좀 카미를 좀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카미를 좀더 빨리 뺏어온 정도가 좀 저희 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냥 이제 바텀 구도에 대한 피드백이 나왔고, 그 다음 판부터는 바텀 구도를 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뱀픽을 좀 짰던 것 같습니다. 그냥 이제 제 개인적인 플레이보다는 팀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, 그다음에 코칭 스태프 분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두분다 되게 많이 열정적이시고, 그다음에 사소한 거 하나라도 이제 저희가 배워갈 수 있거나 얻는 게 있다면 다 얘기해 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디테일해지고 좀더 성장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. 진짜 숙련도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챔피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오늘 칸나 선수가 나왔을 때는 나루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았고, 진짜 좀 베테랑 선수들, 좀 LCK를 오래 뛰었던 선수들이 확실히 나루를 잘 다루는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. 네. 나루 상대로 갱플랭크 저도 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, 그다음에 저는 또 나를 상대로 새로 준비한 챔피언이 있어서 기회가 되면은 내뽑고 싶습니다. 오늘 승리를 통해서 더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고, 네, 이대로 연승해서 네, 1라운드 전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제 개인적인 목표랑 팀의 목표가 같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스프링 우승하고 싶습니다. 이길 것 같아요. 뭐, 준비는 진짜 평소처럼 그냥 저희가 할수 있는 대로 할 거고, 좀 의식해야 할 부분은, 상대 탑 분이 이제 두분 계셔서 이제, 어떤 분이 나오냐에 따라서 좀 맞춰서 준비해야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는. 네.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, 네. 이 기세 타서 1라운드, 그 다음에 2라운드, 그 다음에 이번 스프링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